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오늘의 장사. 현재는 10억, 20억, 30억, 20, 30, 40, 50, 60. 한 60억쯤 템이 팔렸고요. 오늘의 장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구하기 메가폰이 나왔지요? 좋습니다. 드라이브고요. 아직 타이밍 아닌데? 지금이다. 나갔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다시 앉죠. 케이크에 앉아있는다. 자시입니다. 자시입니다. 일단 온다는 사람은 잠시 기다린다. 나 부르지 않았나? 오케이, 나갔어, 나갔어. 나 여기 있는데. 네네. 무엇입니까? 대벤저 무기로군요. 16성인데 과해시. 그렇군요. 파프니르 데스브링어. 얼마에 파시나요? 자기 별론 거 같은데? 자기 잘 별론 거 같아. 자기 15포장 느낌은 아닌 거 같고. 잘 안, 너무 안 팔릴 것 같은데. 저는 어려울 것 같네요. 일단 이것보다 좋은 것이 경매장에 있네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고객님. 후원이기도 하고요. 15, 16성이라 5억은 돼야 살것 같습니다. 5억도 사기 힘들 것 같은데. 5억은 돼야 살것 같습니다. 5억은 돼야 살것 같습니다. 좋은 곳 찾길 바랍니다. 네네.
어? 야시마는 11시에 장사가 안된단 말인가? 아주 조용하고. 아, 안드는 어렵습니다. 안드를 볼 줄 모릅니다. 안 사는 것으로. 여기 채널이요? 14층. 아, 네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무엇을 파시나요? 플레임 표창인가? 플레임 표창 경매장에 올려놓은 구멍 팔릴 텐데. 얼마인가요? 보고 오십시오. 아, 자시입니다. 교환이 자꾸 오는 건지.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니요, 선제시입니까? 아, 선제시입니다. 안 사요. 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아, 타일러 10성짜리 아닙니까? 이거 얼마입니까? 히아데스 벨트라. 내가 자르면 가야 사네. 아, 애매하네. 이거 사면 내가 후구가 될 것 같은데? 쌀 것 같은데? 에디가 있다. 2.15% 밖에 안 되고. 못 살 것 같은데? 아, 어려울 것 같습니다. 75가 비싼데? 아니요, 아니요. 비싼 것 같아요. 비싼 것 같아. 아, 갔군요, 그대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경매장 가야되나 다시. 오케이 오케이, 고막 5개 남았으니까 한번 더 써봐. 75
짠할걸. 가에시 많이 신경 쓸것 같은데. 나쁘지 않은 것 같긴 해. 어, 그렇게. 그렇긴 하지. 아, 경매장 가야 되겠네. 어떤 물품을 찾아야지 또 잘 샀다고 소문이 날 것인가. 어,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아닌가? 기분 탓인가? 하. 아이고. 아이고, 이거 좋다. 와, 이거 괜찮은데? 아, 가이시 너무 낫나? 50억 각인 것 같은데. 아닌가? 아, 애매하네. 50억 각인 것 같은데. 50억 라인을 한번 보자고. 50억 각인 것 같은데. 아, 추억 좋네, 야. 제가 도전해봐도 됩니까? 50억에? 안 됩니까? 내가 자르면 갈도 없거든. 왜 50억 각 나온 것 같은데? 50억 갈만하지 않나? 준수한 초호배 좀 그런가? 24불의 힘 별로 안 봤습니까? 추업이 안 좋아요, 이거.
먼 채 느낌상 55 그림 그려졌는데. 아, 수업이 약간 아쉽긴 한데. 아, 좀 애매한가? 24% 믿고 못 갑니까? 갈 만한 것 같은데. 아, 좀 애매한가? 하, 가격이 좋다. 내 캐릭터였으면 샀을 것 같은데. 아, 좀 힘들까? 50억에? 난 힘들어 보이네. 수업이 좀 아쉽지. 이게 55억이었는데? 물론 27%가 있긴 하지. 아, 50억 좀 빡셀라다. 아, 할만할 것 같은데. 이 아이템 어디서 많이 봤는데? 여기 올려와 있는 거 아닌가? 어디서 봤지? 저 아까 봤는데? 어디서 봤더라? 굉장히 나대근데? 이건가? 아닌데? 아, 55 그림 보였는데. 아, 나만 보였나? 의견 봤습니다. 네네. 55 그림이 좀 보이는데. 아, 그렇습니까? 55 그림 안 나옵니까? 하,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네. 의견 받고 있습니다. 그림이 좀 보이는데요. 어차피 캐릭터 다 키워야 돼요. 자기 마음에 드시는 거 해보세요. 다 키워보고. 지금 가격이면 캐릭터 키울 때는 바로 살 것 같은데 50억 고민할 때. 제가 딱 그렇습니다. 내 캐릭터 키울 땐 살 텐데 50억이면 나도 고민해볼 것 같아. 딱 그런 그 인정합니다. 내가 딱 그럴 것 같거든. 자, 수수료가 1억 2천 이제 1억 5천 생각하고 2억 5천 나간다고 치면은 최소 45억은 넘겨야지 그때부터 본전이거든? 아, 라인업이 다 별거 아니야. 싸워볼만해 다.
다 싸워서 이겨볼만 한데. 50억인데? 먼치 가도 되겠습니까? 아래 라인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어. 그래도 47까진 팔리지 않을까? 78? 아 근데 그렇게 싼 느낌은 아니긴 한데 해볼만 하긴 한 것 같아. 50짜리 초업이 좋다. 얘하고 별로 차이 안 나요. 그렇게 나는 둘 중에 사라고 그러면 나는 위에 거 똑같은 가격이면 레전드를 샀을 것 같은데. 가봐. 가보자. 해봐도 되겠죠? 해볼만한 것 같아. 먼치의 느낌이라면 한번 해볼만한 것 같아. 해볼만한 것 같아. 2018년 03월 28일 수요일. 42억. 48 정도? 오케이 오케이. 일단은 받아놓고요. 일단 먼저 물품을 찾아. 아니 이게 내 거보다 아 흐리가 없지. 아 그렇지 깜짝 놀랐네. 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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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어, 아 이거 안 팔리네. 이거 좋은 거 같은데. 이게 30억이 안 팔린다. 비싼가? 내가 올린 거 같다 느낌이. 아 좋네요.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좋다. 이거 가격 좀 내려야겠는데? 추억이 좋네. 7에 53? 5에 45에 0? 나중에 생각해봐야겠다. 어우 추억 좋다. 가격이 점점 막 하드해지네. 과연 0짜리? 야 과연 0짜리를 사가는구나. 혹시 21성 위험인가? 와 이게 22억에 팔린다고? 쌍레전드 17성? 쌍레의 힘을 높게 쳐주는구나. 이런 거 괜찮다. 가격 107억이면 다 좋은데 추억이 안 좋네. 아이 망토 비싸다. 망토가 참 더럽게 비싸.
후케이프. 아이고. 두루두루두 두루두루두루두. 아이템 잘 팔리는 게 추업 좋고 에디 좋은 거. 이게 확실히 잘 팔리긴 잘 팔리더라고. 야, 이 정도면 살만하지 않나요? 아무도 안 사는 거. 가격 괜찮네요. 내가 만들었던 거에 이거보다 안 좋았던 거 같은. 팔렸었구나. 아이고. 법사 신발도 내가 팔고 있는 거 하나 있었던 거 같은데. 먼치가 팔고 있을 만한 아이템. 없나? 법사 신발 하나 팔고 있었는데. 위라인이었던 것 같은데? 이건가? 이거 아닌데? 법사 신발 나 하나 팔고 있었는데? 아, 이거 같은데? 30억짜리.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내가 팔고 있는 것 같은데. 가격 괜찮네요. 이거 좋다. 가격 괜찮네요. 나쁘지 않아. 장갑에 33% 뜨면 진짜 아깝겠다. 아이템, 경매장 같은 거 잘 참고해봐야겠지? 직업별로 가격이 다르니까. 이거 얘기하는 겁니까? 일단은 안 팔려. 안 팔리는데 가격이 싸야지 사가겠지, 사람들이.
봐봐, 딱 여기 있어. 예시 있네, 예시. 그래, 인트, 인트. 작은 마치 이게 더 높죠. 이게 45개 팔렸잖아. 이게 16성짜리가 31억이거든. 그러면은. 20? 15, 20으로 해야 돼. 20 정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그 정도? 한 20분 봐야 될 것 같은데. 어, 이거 나쁘지 않다. 작 다섯 개만 하면 되네. 맞아, 잘 안 팔리던구나. 아, 요 정도 괜찮지. 야, 이거 괜찮다. 18억이면 괜찮네. 야, 이런 것도 괜찮지 않나? 35개면 5에 75 추후배? 아, 아니구나. 5에 30이구나. 아, 럭이었구나. 아, 마이 미스테이크. 왠지 괜찮다 싶더라. 망토 에디 두 줄 토도하는 건 별로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 가격을 잘 못 받는 것 같아, 확실히. 아야. 가격 벗어. 경매장에 팔린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타이를. 아이, 아저씨 좀 비싸다. 요새 핫플레이스라고 소문이 자자하던데. 어, 비교적 나쁘지 않네. 그나마 살만하네. 오케이. 내가 아까 전에 도적거 샀던 거 있잖아. 그거랑 비슷하거든. 요런거 괜찮지 않습니까? 75억인데 30%의 에디 세줄에 5에 55 주고 나쁘지 않지.
아, 이걸 사가지고 40억에 올려놓구나. 22이래. 아, 괜찮네. 좋았다, 좋았다. 물량 자체가 너무 없다. 끝. 선택지 너무 없다. 어, 선택지가 정말 없고. 나이트 시즈 본 거 같은데? 아닌가? 나디근데. 어, 33%다. AD 2.5줄. 이야. 추업이 좀 아쉽긴 하지. 아, 전사께 싸다, 그지? 전사께 가격이 저렴해. 33억밖에 안 하네. 전사 거 가격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어, 전사 거 가격 좋다. 마음에 들었던 거. 이게 참 마음에 드네, 나도. 이거 아닌가? 이거였던 거,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저게 좋은 것 같아. 이거 괜찮네.
나쁘지 않아. 초비 좀 아쉽긴 한데. 가이시 요거 괜찮아. 글러브 본 것 같은데 나딕냐 이렇게. 글러브도 제가 한번 팔아먹었었는데 그냥 그림이 좀 그려져가지고. 이제 그림이라 하면은 이제 주변의 싸움 경쟁 구도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게 참 중요한데. 어 이거 내가 팔았어요. 이거 제가 팔았는데 또 누가 사갔단 말이지. 저 대신 제가 팔았거든요. 또 봤는데 어딨더라. 얼마 주고 팔았더라. 30여억 주고 팔았을 텐데. 아 제가 33억 주고 샀거든요. 33억 주고 사가지고 어 여기 여기 있네. 40억에 팔았는데 그걸 또 40억에 올렸네? 뭐지? 원래는 50억쯤 올려놨었던 것 같은데. 아, 또 재밌는 아이템이지. 아이템이지요. 네네. 어, 재밌군요. 제가 팔았던 아이템인데, 다시 올라와져 있네요. 아, 재밌어. 장사의 세계는 참 재미있는 것이지요. 서로 돌고 돌아 주인한테는 언제 갈 것인가. 아주 무서운 장사로군요. 주인을 언제 만날 것인가. 아 그래요. 템이 잘 안 팔리긴 안 팔려. 와 전사 30% 엄청 많다. 뭐 죄다 30%냐? 죄다 30%요? 어 캐릭 추천은 받고 있지 않습니다. 뭐 남았지? 다른 거 보고 올까? 아 요건 한번 볼까? 누구요? 씨, 하츠님 별풍선 한 개 감사합니다. 아, 펜가이 고맙습니다. 하츠님 감사합니다. 아, 여긴 부동의 24억이네. 안 움직이네. 반지 뭐 괜찮은 거 나온 거 없나? 반지 장사도 아주 달달하던데. 아, 반지는 할 게 없네. 팔렸나 보구나. 아, 근데 반지하면 또 제일 어이없는 게 뭔지 아세요? 잘 봐봐. 반지에 마이 스토리 무슨 차이 뭐가 느껴지냐면은 잘 봐. 이게 31억이잖아 17성이. 최저가는 26억이다. 무슨 얘기냐. 이런 거 27억 주고 살 바에 차라리 31억 주고 17성을 사오지 그지? 좀 그렇지. 가격 차이가 어, 여기도 있네. 28억짜리 17성 그거를 누가 사가지고 32억 31억 5천에 팔았구나. 그럼 얼마 남는 거예요? 2억 날라가면 1억 5천, 아, 괜찮네. 와, 1억 5천 나쁘지 않네. 하루 사자마자 바로 팔렸으니까. 달달하겠구만. 아, 둘 중에 하나죠, 이렇게 되면. 최저 가격이 너무. 최저 가격보다 17성의 가격을 너무 안 쳐준다 그럴까?
아니 이거 누가 34억 주고 사겠어. 차라리 나 같으면 럭 한 줄에 17성짜리 사겠다. 어이, 예시 없냐 예시. 아, 없네요. 오. 어허. 여기서부터가 쌍 아익선일 텐데. 거긴데 아이가 아익 때. 아행 매행. 아우 내 거는 얼마 주고 팔아야 되냐? 한 60억에 박아야 되나? 아이고 아이 엠피. 어어 나랑 비슷하네. 아이가의 방어력 유거보다 내게 더 안 좋지. 아, 내 건 아잉맥이긴 하지. 대신에 58호 아, 눈장식이 안 팔린다, 근데. 아, 이게 비교적 낫네요. 내가 파는 거겠지? 아, 이거랑 이거랑 하면 이게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너무 기가 죽네요. 5에 40. 아, 기가 죽겠어, 기가 죽어. 싸우면 얘가 이기네? 나한테는? 왜 그렇지? 아, 9%밖에 안 되는구나. 아 그렇습니까? 제가 얼마 주고 샀습니까? 상레전드리 25억이나 줬습니까? 아 너무 많이 줬는데. 아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판 거 같은데 29억에 그거 얘기하는 거 같은데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다 그 전 거예요. 그거는 팔렸어요. 29억인가 팔았던 거 같은데. 저는 뭐 상관없어요. 더 부당한 거. 아 팬텀 입고 있는 거예요. 아, 제 거. 내 거 뭐였지? 아, 25, 5천 주고 샀다고. 아, 잘 샀네요, 네네. 잘 샀습니다. 나쁘지 않은 가격에 잘 샀군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내 거는 나중에 팔 때 얼마에 팔아야 되나? 64, 65억짜리에도 별로 꿀리지 않는 먼치의 어쌔신 팬츠 좋습니다. 가을 10짜리 아 뭐 MVP 보상 받아야겠다. 아 벌써 12시네. 아 시간이 벌써 그렇게 됐나. 어 뭐야 왜 튕겼어. 그럼 루나 서브 갔다 오자. 생긴 김에 루나 서브 한번 갔다 오자. 하트는 낀 거는 다시 못 팔아요. 아 2배 쿠폰 3장이나 줬군. 아 물품 아직 안 팔렸어. 아씨 아직도 안 팔렸나 보네. 아 이걸로 받으면 안 돼. 이걸로 받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계속 뭐 메가폰 하나만 더 봐. 어 잠시 대기한다. 아, 뭐 또 못 샀다. 아, 또 못 샀네. 아, 다음 말에 정해지면 말해드리겠습니다. 더 한 번 더. 아니다 그냥 빠르게 보자. 그게 낫겠다. 여긴 가격이 이상해. 와 이래서들 좋다. 이거 각 나왔어요. 이거 사세요. 확 나왔어. 확 나왔어. 바로 사고. 얼마 줬냐, 근데? 아, 24억이나 하네? 좋습니다. 각 괜찮았어. 아, 돈 없다. 50억 못 넘긴다.
과외 사장님입니까? 그렇긴 하죠. 하지만 근성의 힘으로 팔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좀 받을 것 같은데? 도로도로도도 이거 어떻게 안 됩니까? 자기 안 되겠구나. 이거 비교적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사기가 좀 그렇긴 해, 솔직히. 아, 그렇지. 아, 그럴 것 같더라. 좀 꺼림칙하긴 하네. 허, 40억. 추업이 얼마나 중요한가. AD가 중요한가에 가격이 엄청나네. 이거는 왜 35억에 팔렸냐? 왜 그렇지? 좋았나 저게? 난 이게 좋은 것 같은데. 아 근데 너무 비싸긴 해. 비싼데 루나가 비싼 것 같아요. 데미 먼지의 느낌상 30 초반까진 가능할 것 같은데. 30 한 2억엔 팔아야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기에는 레전드리가 빡빡하네. 어, 템페찔로는 현재 받고 있지 않습니다. 네.
Show me all the places I've never known. The world chase night. Race all of these broken dreams in flight. And we'll fly.아, 어서오세요. 시간당 3,000원 벌 거면은 그냥 광물하고 식물 캐세요. 그럼 됩니다. 어서오세요. 41호 파일을 그럼 본 거 같은데 아닌가? 아, 공략글 같은 걸 좀 찾아보는 게 좋겠죠. 와, 여기 85억이 나네, 매일매일. 와. 와, 17성 안 달려있으면 안 팔리겠는데? 레전드를? 그렇지.
와 인트 30% 왜 이렇게 많냐. 아이 버섯 아닌데? 아 가드 이거 버서크? 아, 435억이로구나. 45억으로 다 정형화가 돼 있네. 와 심지어 마력작을 해서 마력 30% 쓰는거나? 버스커는 야씨 세트 효과 공식을 포기한다라 신박한데? 라인업이 너무 세군. 덱스가 팔리질 않네. 덱스 좀 보고 싶었는데 덱스가 없어. 팔리는 덱스가 없다. 덱스를 보고 싶은데 덱스가 안 팔린다. 18억. 이런 것도 괜찮지 않나? 가격이 아, 진짜 시드는 아니에요. 아, 그래요? 덱스는 왜 안 사가는 겁니까? 아, 근데 마이스터 이어링 물량 엄청 많다. 굉장히 많네. 잠시만요.
있어요. 2300부터 2300 정도? 맞네. 한 40 100장 정도 있는데 기장식. 팬텀 245요. 유니크는 대여사 가는군요. 유니크는 대여사 가네. 야, 매액매액 잘 팔린다. 이거 왜 안 팔렸습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인포도 잘 안 팔리나 보구나. 힘이 그나마 잘 팔리네. 아니, 공격력을 떨궈버렸네. 재밌는 아이템으로. 인트도 잘 안 팔리네, 마이스터리. 마력 11로 괜찮은 것 같아. 인트가 문제인가? 푸아코? 블라썸의 고귀한 EPI 반지 이벤트링 2개. 아, 그렇습니까? 아, 가성비로. 가성비로 괜찮지. 뭐 이런 건 괜찮지 않나요? 에디 레전 35개면은 좋은 거 같은데? 에디 레전 35. 아, 오션 골로 진짜 안 팔리는구나. 아, 좀 싸면은 괜찮나 보네. 롤 12석 덱포 에디 3줄 오션 골로 가격이 자체적으로 되게 비싼 거 보다. 아, 그러네. 물량이 없어가지고. 야, 이거랑 어떻게 이거랑 가격 차이가 이거밖에 안 나냐. 아니, 가격 차이가 좀 그렇긴 하네요, 솔직히. 야, 가격 차이가 좀 말도 안 되는데? 16성에 AD 두 줄 달아놨는데 가격 차이가 5억밖에 안 난다. 역시 오션 글로이 링은 절대인가? 아우, 레전드리 에픽 장유불. 레전드리 에픽이 맞네. 딱 다 느낌이 이건 올리다가 터진 것 같고 그런 것 같네. 역시 오션 글로리 별다리기가 쉽지가 않지.
얼마예요? 수학공 발려서 그런 것보다. 아닌데? 엄청 많이 올랐는데? 무슨 작이에요 이거? 거의 5만 발렸네? 그죠. 30이니까 5장이 5가 발린 거야? 야. 아, 어서 오십시오. 아, 별 가격 안 쳐준다고? 아, 오케이, 오케이. 뭐, 살만한 거 없을까? 아, 메코네이터는, 아, 메코네이터란다. 도미네이터는 격차가 너무 적어요. 와, 물량이 왜 다 뒤에 있냐? 아, 물량이 뒤에 있는 게 무슨 말이냐? 뒤가 많아요. 뒤가 엄청 많네. 앞이 없고, 오히려. 뒤만, 뒤에 몰렸네. 뒤에가 무슨 장면이야? 어, 가이드인데 사간다? 아, 도민에서 가이드 너무 없다, 다. 가인 0인데 46억은 좀 그렇지 않나? 인간적으로. 아, 살 게 없네. 하나 샀네. 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아, 고학 한번 써보고 없으면 마무리해야겠는데? 너무 오래 했는데? 하시나요? 저 레벨이 60이에요. 아니요. 아, 보여줄 수 있나요? 못 살 것 같아요.
12층인가 내가? 아 그러네. 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한번 보고 네네. 아 맛있어. 여린이 비싸지. 파플라토스 아 가격 좀 알 수 있을까요? 오케이 오케이. 내가 땡기는 거 요거요. 재밌게 땡기네. 네네. 아 일단은 요건 사기 좀 솔직히 말해서 좀 부담되고. 네 이것도 사범직한데 좀 부담되는 거 사실이고. 요것이 살만하지. 요것이 비쌀 거. 요것 13, 90 70 75억이라고 마이스터링. 이게 14억이고 이게 20억. 가격이 이상한데? 이게 루나 서버예요. 마이스터링이 75억이라고? 이건 아닌 것 같아. 파포들라트도 75. 아 추업하고 별값 쳐도 이렇게 비싸진 않을 것 같은데. 18%라 그런가? 그런 것 같고. 13억. 이건 왜 13억이야? 완작되어 있어가지고. 그래도 안 될 것 같은데. 정가치고는 전체 느낌이 비싼 것 같네요. 정가치고는 비싼 것 같네요. 에너지소도 잘 안 팔릴 것 같은데. 아 루나 서버. 개인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좀 비싼 것 같네요. 와 근데 마이스터링 이게 75억이도 한다고? 네? 마이스터링이 탐나거든? 저게 75억이도 한다고? 말도 안 돼. 와 저런 게 75억이도 한다. 말도 안 돼. 75억짜리 어딨어? 와 실화입니까? 저 75억이라는 거? 마이스터링이? 말도 안 돼. 루나가 비싼 건가? 아니 별로 75억 느낌 아닌데? 와 왜 이렇게 비싸냐? 매행매행 아예가예. 85억 30%에 푸악 마작돼 있고. 아잉맨 33억에 27% 31억에 17성에 에디 연줄의 푸 악공자. 75억 33% 33억 힘 매행매행 30% 70억. 여기 예시 있네. 저기에 좋은 점이 하나가 있는데 자기 좀 더 좋긴 하지.
야, 뭔 말도 안 되게 30%에 70억을 받네. 스카니아는 50억이면 사놨다. 아, 르노소가 비싼 겁니까? 가격이 좀 말도 안 되네. 요런 거 30억 정도 되면 사지. 여기 르노소 뭐요? 너무 비싸다. 47억 5천. 차라리 이런 거면은 애디 있으니까 이해라도 하겠다. 요런 거는 그래도 좀 이해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는. 아우, 노. 노. 아, 저는 못 살 것 같네요. 저는 구매가 힘들 것 같습니다. 비싼 게 맞는 것 같네요. 이거밖에 안 봤는데. 아, 정가 얼마 보냐? 아, 솔직히 말해서 구매가 좀 까다로운 물품들입니다. 드립니다. 애매한 부분이지요. 간단히 말하자면은 27% 마이스터리, 18%의 힘법 등등. 파풀마 반지 말고는 살만한 게 없습니다. 아, 네네,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장사 망했네. 하나만 올려놓고 정리하고 마무리해야 되겠다. 좋다 좋다. 심 주셨던 분 아닙니까? 반갑습니다. 어디 갔냐? 장갑 얘기하고서도 사라졌냐? 아니, 이거 24억 주고 안 팔리냐, 왜? 괜찮았는데, 가격. 얼마 주고 샀더라, 저거? 왜 또 튕겼네? 오늘의 장사는 요것으로 맞춰야 될 것 같군요. 그리고 정리 딱 한 번 하고 마무리해야 되겠다. 아, 뭘 사줄까요? 파는 게 뭔데요? 어디서 봅니까? 야, 업적 통일되는구나. 아, 그러네. 7260. 아, 스카니아요. 오케이 오케이, 한번 봅시다. 147. 아, 떴다고. 오케이, 오케이.
이런 걸 왜 올리는 거야 도대체. 경매장에 올리지. 이런 걸 왜 나한테 팔라 그래. 안 되겠구만. 500만원. 아, 고맙습니다. 아, 오늘의 구매 물품. 아까 이거하고, 루나 서버 신발 딱 두 개 샀네요. 이거는, 얼마 올린다 그랬지? 내가, 딱 봐도 한 40억대 샀겠구만. 뭐 50억쯤 팔면은 나쁘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렇습니다. 아, 영상 여기서 끊고, 정리하는 영상 한번 해야 되겠다.